궁극적으로 존 리스잉이라는 것은 뭐와 함께 시작하냐면 침묵과 함께 시작하죠. 내가 50년인 것 같고요. 너의 아이가 할 때, 어떤 것을 할 때, 어떤 것, 잘못된 것을 할 때, 뭐하면 뭐할수록? 네가 더 많이 아이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많은 정보를 너는 해부터 공부해야만 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끊어야 되나 봐. 아죠? 가지게 될 것이다. 근데 어떤 정보를, 얘를 꾸며주는 거지. 어떤 정보? Respond back, 뭐할, 대답해, 응답해줄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되는 거죠. 그치? 때때로 어렵죠. 부모로서 뭐 하는 게 어려워? 조용히 하는 게 어렵죠. 너는 가지는데 너무나 말할 걸 많이 갖는 거지. 이때 소 대신 전하는데 그 대신 아니라 이 대신 앞에 있는 걸 멋지게 꾸며주는 거네요. 너 어떤 것? 너의 아이가 들을 필요가 있는 말해야 될 너무나 많은 게 있는 거죠. 그러나 기억해라. 더 배웠고 더 배웠고, 그죠? 뭐 하면 뭐 할수록. 네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, 이 문제는 좀 어려웠는데, 더 배울 거 일단 떠났고요. 네, 그 다음에, what부터 should까지 주어고, need와 동사하고, 이렇게 끊어주면 되겠지? 다시, 너의 아이가 더 어리면 어릴수록, 더 가능성이 적은 거지. 근데 뭐할 가능성이 적어? 너의 아이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는데, 너로부터의 말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적은 거죠. 그러니까 말로 해결해 줄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, 이런 뉘앙스인 것 같죠? 그치? 더 쉽다, 뭐가 쉬워? 네가 뭐 하는 게 쉬워? 생각을 말로 하는 게 쉽죠? 말로 놓는 게 쉽죠? 그러나 그것은 힘든 경험일 수 있죠. 어린 아이에겐. 그래서 뭐 하지 마라? feeding이 뭐였지? 너의 아이의 말을 보충하려 하지 말고, 또는 뭐 하려고 하지 마라? try to hurry. 너의 아이를 재촉하려, 그 과정에서 재촉하려고 하지 말라. 서두르게 하지 말아라.